자, 일단 여기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는 이제 간단한데, 오른쪽 그리느냐, 왼쪽 그리느냐. 여기 소득에서는 대부분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이 그리면 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왼쪽이 그리면 돼요. 근데 열등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감소하니까 왼쪽이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이 그려야 되겠죠. 뭔지는 아시겠죠? 열등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정상제지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대체제 가격 보완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확실하게 해두고 나머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 일단은 요 괄호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둬요. 이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치면은, 그럼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해요. 다 일일이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귤 가격이에요. 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귤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귤 수요는 줄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재화, 그 대체제, 올라간 재화 수요는 줄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상 재화 수요예요. 대상 재화. 이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그려야 되는 수요가 여기는 사과 수요거든요. 귤 수요는 줄면서 사과 수요는 어떻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리냐 왼쪽에 그리냐 이걸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가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는 빌라와 아파트로 바꿔볼게요. 빌라 살까 아파트 살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을 보고 싶어요. 근데 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빌라 가격. 가격은 빌라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수요 곡선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그려야 돼요. 이게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지 왼쪽에 그려야 되는지. 자,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거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 빌라와 아파트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이거 생각하면 시험 칠 때 다 생각하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나온다면 그걸 번역해서 기억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외우라고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에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외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리는 저 수요 증가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예 외워버리는 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 그럴 때 요 방향이 어떻다? 같은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대가 비 기억하는 대가 비.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비례다, 비례. 대가비.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대가비, 대가비로 기억하는가 하면, 나중에 난이도를 높게 하려고, 대체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물어요. 여기를 묻는 이거.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대체제 수요가,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이 상황이라면, 대체제 수요가 줄어요. 그죠? 귤 가격이 올라가면 귤 수요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귤 수요와 사과 수요 관계는 반대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수, 대수 이렇게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 얘기해요. 대체제 수요가 나올 때가 아니고. 뭔지 아시겠죠?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문제에서 비틀었을 때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가격 자리를 수요로 바꿔서 질문하거나 대체제 자리가 보완제 자리로 바꿔버리면 보완제로 바꿔버리면 이것도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왜? 예의 효과와 예의 효과는 서로
상반될 거라고 아까 미루어 짐작하라 그랬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비례다 이 소리는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은 반비례다 이걸 미루어 짐작하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가 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거는 듣고 뭐 한 두 달간 또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요거는 난이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은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 부분에서 틀리는 게 없으면, 요 둘에서 틀리는 게 없으면 이제 앞으로 틀릴 게 없어요. 요 둘에서 틀릴 게 없으면.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까지 정리가 됐고, 수요 변화에서 이제 가장 난관인 소득 얘기가 나올 때와 관련재 가격 나올 때가 모두 정리가 된 거예요.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같은 방향 양수, 열등재 반대 방향 음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련재 가격 나올 때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대가 비, 비례는 양수, 음수. 양수, 보완재는 양수, 음수. 음수, 양수인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득 얘기가 나올 때 정상재가 대부분의 재화고 그게 더 중요한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열등재. 그리고 대체재 보완재도 우리 흔히 보는 건 거의 대부분이 대체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보완재는 대체재보다 관찰을 하기가 조금 더 드물어요. 대체재가 훨씬 더 관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수인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뭐인 경우도 있으니까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는 이제 일사천리예요. 자, 이제 교재에서 보실 때에는 이제 교재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자, 60쪽에 수요 개념에서 유량 개념, 그다음에 61쪽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60쪽에 밑에 박스에 유량 변수, 절량 변수 예들도 있죠. 예들도 있는데 그 예의 맨 끝에 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이 중요도가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유량, 말이 안 되면 절량 이렇게 해서 유량인지 절량인지 구별 못하겠다 그러면 패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62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62쪽에 넘어가시면은 그 맨 위에 박스는 10분의 1이에요. 맨 위에 박스 있죠. 맨 위에 박스는 10분의 1. 뭐예요? 10년에 한 번 출제됐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두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신경 쓰일 때 그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서 달리 살펴볼 수 있다고요. 써놓으시면 돼요. 맨 위에 박스에다가 뭘 써놓아요? 10분의 1. 62쪽 맨 위에 박스에다 10분의 1 이렇게. 다음에 밑에 수요량과 수요곡선. 자, 수요량 이거는 일부 오시면 되고, 다음에 이번에 수요 결정요인 독립변수 이렇게 돼 있죠. 어렵게 지문을 만들 때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면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보시고 안 그러면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다음에 그 수요 결정요인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쭉 내려가고 있죠. 그 중에서 기억만 무슨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량 변화 요인이고요.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많죠? 이런 것들은 무슨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을 따로 보면 니은의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정상재, 열등재, 양수, 음수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밑에 관련재 가격 나오면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대체재, 보완재 하면서 양수, 음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연상해서 기억하는 게 공부입니다. 일단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다음에 리을은 어렵지 않고요. 미음 있죠. 미음. 미음은 나중에 라고 써놓으세요. 미음 옆에다가 나중에. 미음 옆에다 나중에. 그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할 때 글을 읽더라도 그런 것들은 안 읽고 지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달이나 늦어도 5, 6월까지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됐습니다. 리을, 비읍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수요 곡선 있죠. 자, 넘어가 보세요.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수요 곡선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밑에 형태 및 특징이 있죠. 니은에. 자,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개만 그려볼게요. 이 형태는 우하향 형태라 그래요. 우하향 형태. 모양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요거를 제가 또 화살표로 이렇게 할게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제 오른팔이 가격이에요. 여기 독립변수죠. 예, 여기 분자예요. 여기 분모.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내려가죠. 이게 반비례죠, 이거는. 뭐하고 뭐가 반비례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반비례죠. 정상제의 경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방향, 비례고. 열등제의 경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반비례.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는 요 놈이 요 놈이 비례. 보완제 가격이 변할 땐 요 놈과 요 놈이 반비례. 이런 식이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하는 거야. 이게 오른팔, 그러니까 왼팔이란 말이야.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이 반비례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얘를 감소함수 그래요.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감소함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렵게 표현할 때. 다음에 요거를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표현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서로 달리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그 그래프 형태 및 특징이고요. 다음에 디귿은 나중에라고 써놓으세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은 나중에 함께 있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수요 법칙 있죠. 자, 거기에서 기억은 지금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억은 지금 방금 했으니까. 기억은 방금 했는데 니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있죠. 자, 거기에다가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중요도 높고,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자, 이제 괄호 3번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수요량 변화 옆에 뭐라고요? 가격 써놓으면 되죠. 가격. 그 재화의 가격. 그것도 다른 재화 가격이고 그 재화 가격. 그는 그 옆에 또 뭐를 적어놓으면 돼요? 점의 이동.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 재화 가격 변화. 그 다음에 뭐의 이동? 점의 이동.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수요 변화는 그 옆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또 그 옆에 뭘 써놓으면 돼요? 선의 이동.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됐나요? 그게 지금 공부한 거예요. 방금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의 이동이 이제 오른쪽에 이동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다시 또 나와요.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 기억을 보시면 소득 변화 나오잖아요. 소득 변화에서 A는 우등제, B는 열등제. 우등제는 양수, 음수. 양수 같은 방향이고요. 열등제는 음수 반대 방향이고요. 다음에 밑에 관련제 가격 변화 있죠.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 이거는 대체제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양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완제 가격 변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양수 음수. 음수. 자, 그것을 기억을 하면은 그 지금 설명되어 있는 문장이 지금 단락이 길잖아요. 설명이 지금 66쪽 하단에서부터 67쪽 그 표 위에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방금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걸 알고 계시면 굳이 그거를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수업할 때 판서하면서 설명한 것을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말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글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죠.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원래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 요리를 글로 배웠다가는 남편 잡잖아요. 간장 한 큰술 한국자 집어넣어 가지고 간장 한 큰술 한국자 집어넣어 그 광고 나오더만요 그거. 남편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설명해서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는 따로 알아야 될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시험 칠 때는 문장으로 된 표현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따로 문장으로 된 표현을 알 만한 게 없단 말이야. 예, 그런 거는 이제 안 읽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말로 표현한 것을 문장으로 바꿨을 때, 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에 이제 맨 밑에 67쪽 맨 밑에 디귿을 보시면 수요자의 예상, 이절 변화 등 이렇게 있죠. 수요자의 예상이라고 돼 있죠. 그 예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까 앞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미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미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요. 다음에 이제 68쪽에 가시면은 괄호 4번 있죠. 부동산 수요의 특징 있죠. 자, 그거는 옆에 읽어볼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읽어볼 것. 읽어볼 것. 요거는 지금 당장 안 읽어도요.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손 안 대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괄호 5번에 수요에 분류돼 있죠. 괄호 5번 수요 분류 찾으셨나요? 자, 거기에서는 거기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있죠. 아까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거는 10분의 2예요.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 요 개념 출제는 요거 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외에 나머지 동그라미 1번부터 나머지 7번까지 있죠. 요거는 10분의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다 각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앞에서 이미 유효수요 잠재수요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괄호 5번은 사실 굳이 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 설명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런 것도 없으면 책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제가 그냥 구색을 갖추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사실상 출제는 안 되는데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약을 달리해서 보시라고요. 자, 이제 공급을 보시면 돼요. 공급. 자, 공급 보시면은 자, 이제 수요를 했잖아요. 수요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여기 공급을 집어 넣어 보세요. 이제 요 자리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들은 구매가 아니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유량, 저량 마찬가지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유효 수요가 아니고 유효 공급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뭐 별로 잠재 공급 이런 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과 수요량이 아니고 사과 뭐 하면 돼요? 사과 공급량 하면 되는 거 공급량. 사과 공급량. 자, 이제 누구 입장이 돼 봐야 될까요? 공급자가 돼 봐야 돼요. 지금은 조금 전까지는 수요자 입장이었는데 이제 공급자 입장이 돼야 돼요. 근데 공급자는 이윤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윤은 가격에서 뭐를 빼야 돼요? 원가를 빼야 돼요.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가격이잖아요. 그만큼을 공급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거기서 뭐를 빼야 돼요? 원가를 빼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윤이 나오는 거죠. 공급자들은 이윤이 많아야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이윤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윤이 적어지면. 그러면은 예, 공급량을 줄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눈 감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반응이 이제 예, 저의 마음하고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예, 근데 애들은 안 그래, 애들은. 서너 살 먹은 애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펀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이제 때가 묻어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은 이거잖아요.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공급량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은 이제 더 이상 공급 결정 요인은 안 해요. 이게 수요 결정 요인 자리에 이제 뭘 집어넣어야 되는 공급 결정 요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자의 소득은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소득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윤이 많아지면은 그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소득은 이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공급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결정 요인은 수요 결정 요인보다 훨씬 제한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 하면 뭐겠어요? 자재 가격이나 뭐 노동자 임금 이런 것들, 돈 빌렸으면은 이자율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훨씬 더 간편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공급 결정이에요. 이게 뭐 뒤로 별로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 이런 것들.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감소하겠죠. 뭐 그런 것들. 자, 아무튼 자 여기에서 또 이제 공급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는 일정하다고 보고 뒤에 있는 거는 일정하다고 보고 요거하고 요거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처럼 얘하고 얘 관계만 변하는 거 요거는 무슨 변화? 공급량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공급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제 이 가격에서 공급자들이 이만큼 공급하려고 해요. 여기 수량인 건 똑같아요. 자 이제는 아까는 수요 수량이니까 이걸 수요량으로 읽으면 되죠. 길이를. 이제는 수요량도 있고 공급량도 있는데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공급량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량이에요. 이 가격에. 자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길이가 더 늘어나요. 여기 가격이 내려가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형태가 우상향 형태예요. 이게 수요 곡선은 아까 우하향 형태였죠. 이제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맞나요? 이게 무슨 변화? 공급량 변화. 이게 가격이 변하면서 길이가 변하니까 공급량 변화예요. 근데 똑같은 가격이라도 생산 기술이 발전하기 전보다는 생산 기술이 발전한 후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라도 이때는 대답해 주세요. 지금 거의 아니 오늘 뭐지? 오늘 다들 어제 뭐 했어요 도대체? 이제 1교시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어제가 뭔 날이죠? 어제 좀 힘들었나요? 어제 공법이 좀 힘들긴 하죠. 어제 공법이 몇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많이 힘들게 했나요? 공법이 좀 어렵긴 하죠.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어제 공법 수업 들으셨나요? 임현진 씨? 아, 오늘 처음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원래 공법이 어려운 과목이라. 아무튼, 자,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외에 다른 게 변한 거예요. 기술이 향상되거나 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 향상되면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윤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근데 가격이 요 수준이고 가격이 이 수준일 때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도 이만큼은 공급해 왔잖아요.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제시되든 간에 기술이 발전하기 전보다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수요 곡선에서 이동하는 것과 원리가 똑같아요. 새로이 수요 공급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거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것이 무슨 변화? 공급 변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를 캐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헷갈릴 게 없다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 증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원가가 내려가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닛도 많아지니까 공급이 증가하기만 해요. 예외적으로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또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이것도 공급 증가. 이거 예외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다고, 예외가. 조금 전에 수요에서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이게 소득하고 관련재 가격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도 이제 수요와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칭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형태는 무슨 형태? 우상향 형태. 비례죠, 비례 이제. 비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럼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양수니까 증가함수라 그래요. 아까 음수니까 감소함수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공급법칙이라 그래요. 대칭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수요만 제대로 돼 있으면 공급까지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확인만 하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공급해서 공급의 개념,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 70쪽에 다 그대로 있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음에 공급량과 공급 곡선. 자, 거기에 공급량, 공급 결정 요인 있죠. 공급량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공급 결정 요인의 밑에 기억은 요것만 공급량 변하고 또 아까처럼 나머지 니은, 디귿, 리얼 이런 것들은 뭐고요? 공급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공급 곡선 아까처럼 수요 곡선 보셨듯이 그 72쪽에 공급 곡선 나와 있죠. 공급 곡선의 개념은 여러분이 보셨고 아까 니은 공급 곡선의 형태 및 특징 방금 했던 거 요거예요. 형태 및 특징 요거 우향 형태 우상 형태 비교하는 거 했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다음에 디귿의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에서 이거 나중에 한다 그랬죠. 수요에서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하시면은 공급 법칙이 있어요. 공급 법칙 이거 방금 비례 관계 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하고 대칭적이에요. 다음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량 변화 아까 수요량 변화에서처럼 그 옆에 뭘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은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 이렇게 점의 변화. 가격 변화, 점의 변화. 그럼 밑에 공급 변화는 가격 외의 변화, 선의 변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수요에서와 같이 대칭적이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대칭적이에요. 자, 근데 그 공급 변화에서 지금 그 밑에 기억 니은을 보시면은 기억의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생산 니은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은 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 다음에 디귿의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여기 또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리얼도 나중에. 디귿 리얼 모두 나중에. 보지 마세요. 디귿 리얼 모두 나중에. 지금 보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럼 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은, 공급량, 변화 이제 공급 다 됐는데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제가 수업을 압축적으로 하는데 근데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예, 다른 데서 지금 50분, 45분에서 50분 수업할 걸 여기서는 지금 40분에서 45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따라온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랄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 주면 될까요? 사과 드릴까? 아무튼 이제 부동산 공급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이 부동산 공급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토지 공급 때문에 토지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런 이제 구별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특성을 얘기할 때 부동산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뜻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부증성을 했죠. 토지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용도를 바꿔서 택지로 바꾸면 택지의 양은 늘어날 수 있어도 저수지 면적은 줄어들죠.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이런 거를 생산하듯이 교탁 같은 거 이런 거를 생산하듯이 토지를 생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요거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다른 용도를 바꿔서. 물론 다른 용도는 줄겠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죠. 무슨 성질 때문에?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아까 지난주에 복습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일단은 패스하라 그랬죠.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증성을 찾아가시면 다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용도 다양성을 찾아가면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용도 다양성의 파생현상. 요게 바로 부증성의 파생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파생현상을 공부하기 때문에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월 달에도 하고, 3, 4월 달에도 하고, 또 5, 6월 달에도 하면 자연스럽게 파생현상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지금 시간 내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공급곡선을 배웠으니까 이걸 공급곡선을 그려볼까요? 이게 수량이에요. 이 가격이에요. 절대로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가격이 천만 원이든, 천오백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이 길이가 어떻단 얘기예요? 길이가 똑같단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요? 부증성에 가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 소리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게 부증성의 파생 현상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가격이 천만 원일 때 이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천오백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수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용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우상향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상향하는데 가격이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올라간다 해서 지금 당장 수량이 늘어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수량 못 늘려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택지 수량을 늘려보세요 하는 거 하고 앞으로 1년을 줄 테니까 택지 수량을 늘려보세요.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수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요만큼 늘린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파른 거는 시간을 몇 개월 줬을 때 6개월, 완만한 거는 1년. 이래서 이거를 장기 공급곡선, 이거를 단기 공급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75쪽을 보시면은 75쪽에 맨 위 그래프가 있죠. 맨 위에 75쪽 맨 위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직으로 돼 있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으로 돼 있죠. 예, 그게 단기는 가파르게 돼 있고 장기는 완만하게 돼 있죠.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완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저량 공급, 유량 공급하는 거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단계 그래프,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써놓으세요. 다음에 그 밑에 건물의 공급은 위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과 그래프가 똑같죠. 토지 공급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건물 공급은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죠. 건물 공급은 이런 일반 재화 만들듯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완만하다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량 공급, 유량 공급은 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시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됐나요? 자, 요 다음 단계요.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요거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였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개념 구분. 그 재화의 가격이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냐,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요의 두 가지. 소득 얘기가 나올 때, 그 다음에 관련 작용이 나올 때,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예,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기는 정상재, 여기는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대가 비 이렇게. 그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할 건도, 한 것도 없죠, 별로.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흐름만 따라오면은 중간에 격가지로 설명드린 거 뭐 이런 거 뭐 아까 수요곡선의 형태, 뭐 공급곡선의 형태 이런 격가지로 나오는 거는 제거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부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쉬시고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를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그렇게 진행합니다.